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돈 얘기, 정부 보조금 얘기, 스티뮬러스 체크 두 번째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얘기,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굉장히 짜증이 나실 겁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심정,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미국 속의 한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열심히 내왔고 그동안에 이러한 사태가 있을지 모르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 관계에 따른 국가 재정 상태, 우리가 다음 현도 2021년도 초가 되면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문제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줄다리기 싸움은 양당 측에서 가지고 있는 지원안에 대한 프로그램이 생각 차이가 너무 커서인지 정말로 국민을 생각을 안 해서인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10일날 CBS 뉴스하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양당 지도부,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지도부는 9,080억 달러 추가 경기 부양한 금액에 대해서조차도 합의를 못 이루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측은 각 주정부, 지방정부의 추가 지원안도 희망을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다 필요 없다. 현재 중소기업 보호 프로그램 PPP와 실업급여 보조 등의 무게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초당적 경기 부양안과 별도로 백악관이 새로 제안한 9,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도 또 한 차례 나오면서 상당히 헛갈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말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12월 말까지 해결이 돼서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도 받고 싶었던 심정, 이제도 그것조차도 굉장히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두 달 정도 있으면 2021년도가 되면서 2020년도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정부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주들은 예산을 맞추면서 2021년도를 계획해야 되는 입장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가 다 그렇죠. 그래서 각 주마다 각기 다른 전방위적인 세금에 대한 인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는 되죠. 현재 모든 주들은 세입이 줄고 있고 세입이 준다는 소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내용이 적다는 소리죠. 왜요? 기업이 돌지 않고 개인들도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고 그리고 경제 사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입은 적고 지출은 증가하고 있죠. 당연히 따라서 대부분의 주가 거의 모든 주가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한 일에 대해서 주정부마다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대비가 원활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2021년도 한 달 남았죠. 2022년도까지도 경제적인 주정부 예산과 운영에 있어서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받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각 주정부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또 명목과 품목과 내용에 따라서 세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각 주정부마다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교육, 건강보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프로그램 속에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프로그램, 각종 의료보험 프로그램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 주마다 다르게 형성을 하고 있지만 명목이 다르지만 세금을 제일 많이 올리려고 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담뱃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세가 있죠. 주류세라는 건 가스스테이션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항상 써야지만 되는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솔린 가격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금이죠. HMO 건강플랜에 대한 세금을 2%에서 3% 정도씩을 올리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의료보험비가 결국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도박을 허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돈이 돌아가게 하고 그에 따르는 경제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고 하는 주도 있습니다. 모바일 도박입니다. 그 전까지는 상당히 그 부분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다 법으로 금지를 시켰고 불법으로 묶어놨었던 모바일 도박. 그 다음에 주식 거래세가 있습니다. 스탁 트랜스퍼 택스죠. 주식이 거래가 되면서 오고 가는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택스입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 보유세라는 게 두 번째 주택부터는 세금을 매기겠다는 소리죠. 또한 가스 소비세. 이 가스 소비세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말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용 또 커머셜용 가스 소비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능히
10핍으로 다가갈 수 있는 톨비가 있습니다. 톨비 어마어마하죠. 뉴욕 같은 경우에는 톨비 상상만 해도 엄청난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있고 우리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의 일종인 시니어 프리즈, 홈스테드 베네핏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잠시 중단하고 없앴던 주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하나의 엄청난 일들이 있죠. 각 주마다 법으로 금지시켰었던 약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약물에 대한 지칭을 특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뉴저지 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부분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든 쇼핑이 온라인으로 되고 있고 경제 사정에 있어서 굉장히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것은 온라인 쇼핑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을 할 때에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에 뉴욕으로 들어온다면 딜리버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쇼핑 코스트를 3불씩을 더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오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론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3불씩의 이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쇼핑 코스트를 높이면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요?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 더 나아질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각기 뉴욕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든 온라인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명목으로 그에 대한 3불씩을 추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시작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년도에 받으시는 여러 혜택들, 정부로부터 받는 여러 혜택들이 있으십니다. 각기 개인마다 다 다르시게 되는데, 사실 2021년도 초에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굉장히 주의하시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시간에 제가 한번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받는 것만 좋아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급한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조차 지금 원활하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각종 명목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정부와 연방정부, 주정부의 입장에서 자치정부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긍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 곧 2021년도가 되면서부터는 각종 주변 환경에서 많은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가게 살림에 있어서도 나가는 지출이 은근히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요즘에 마트 가시면 굉장히 물가도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물건 중에서 떨어진 물건 하나 없이 다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떠실까요? 금년도 2020년도 세금 준비하셔야 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지금서부터 머리를 잘 쓰시고 가게 살림을 정말로 계획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게 살림의 각각의 입장이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이 필요하고 돈이 경제사정의 원칙으로 많이 들어올 만큼 많이 써줘야지만 자금회전과 사회경제활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야 되는 돈, 세금 나가야 되는 돈도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힘을 내시고요. 여러분들한테 곧 좋은 소식과 또한 열심히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힘차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의 세금 부분, 내가 개인적으로 금년에 받았던 세금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고 회계사님과 어떤 상의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